작품을 한다. 우리가 음악하는 사람은 순간 예술이라 그러지. 수많은 시간의 연습을 무대에 올라서 그한 순간에 소리는 레코드는 되지만 사라지는 거잖아. 그 귓가에 남고 마음에 남지만 그래도 비주얼 아트처럼 물건으로 남아서 또 꺼내보고 또 꺼내보고 하는 게 그게 조금 다른 감각이잖아. 그래서 옛날에는 음악보다는 미술이 그래도 확실하게 손에 잡히는 예술 이렇게 생각들을 했었어. 근데 그것도 틀린 말이야. 물론 이제 다음 세대 이렇게 넘어가고 하는데 이 모든 예술이 세대를 거쳐서 인류를 타고 또 감상을 하고 레코드를 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작업들이 감상자가 있으면 그거를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게 계속되는 거지. 그런데 예술인들은, 만드는 사람들은 어떤가 우리 생각해 보자고. 그걸, 다음 세대 누군가가 이거를 이렇게 즐기고 그러라고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는 오래 안 가. 그거는 한 순간에 그때 시기를 타고 만들어지는 거라. 그런데 어떤 게 그렇게 영원히 가느냐. 그때 그 순간 한 사람으로서 내가 뭔가를 창조를 하고 뭔가 아름다움을 즐기는 그 행위 자체에 그저 몰두해서 100%그 순간에 합일이 됐을 때 그때 그냥 내가 좋아서 해야 돼. 그것뿐이야. 즐기고 했으면 이미 나는 상을 다 받았다. 그랬지. 그다음 세대 사람들이 내가 다 상을 받았는데 내 표창장을 가지고 놀든 뭐 하든 그건 난 상관없어. 그건 그들의 몫이야. 그러니까 작품을 하는 거는 옛날에는 전시하고 어디에다가 올리고 뭐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한 일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지, 나도. 그랬는데 실제는 그게 아니더라. 그런 데는 그렇게 마음이 안 끌렸던 이유가 나는 이미 작품을 하면서 즐거움을 충분히 만끽했으니까. 그때 그걸 함으로써 나는 다 받았다. 내가 그걸 할수 있었다는 그 자체가 할수 있었던 그 순간에 시간과 공간과 재료와 능력과 그 아름다움을, 그러니까 하느님같이 아름다움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하시던 그런, 그거를 내가 내려받은 그 즐거움을 난다 느낀 거잖아. 그러니까 이미 작품은 여기저기 뭐 남의 집에도 어디에도 막 걸려 있겠지만 그거는 내가 이미 다 단물 빨아먹은 거야. 아무것도 그거는 아니야, 나한테는. 그들은 이제 그들대로 그것과 다시 만나야지. 내 작품과 다시 만나야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니까 하느님도 똑같이 그랬겠구나.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만드는 그 창조의 기쁨 이미 누리셔서 일 끝내고 이제 주무셨잖아. 쉬셨잖아. 그거거든. 열심히 창조를 하고는 그거는 내 손에서 떨어뜨려 놔야 돼. 아이들도 태어나면 내가 갖고 주무르면 안 돼. 애들이 자라게 내버려 둬야 돼. 이렇게 어디까지가 내 몫이고, 어디까지가 그 다음에 몫으로 넘겨야 하는지를 모른다면 구차해진다. 애들 키우는 거, 작품하는 거, 누가 알아봐줘야 되고, 어디 연주를 해가지고, 내가 이만큼 연습했는데 누구한테 상을 타야 되고, 이러는 것에 연연하면 구차해지는 거야. 그거는 이제 이미 예술이 아니야. 거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순수 예술이라는 거는 결과에 있는 게 아니다. 과정에 있지. 그래서 정원 가꾸기도 똑같아. 내가 거기 가서 내 몸이 아직 건강해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걔네들하고 같이 노는 그 순간이 그게 다야. 이미 거기에는 동기도 있고 결과도 있고 보상도 거기서 다 받고 한꺼번에 다 끝나는 거야. 근데 거기에 어떤 뭐 다른 거잘뭐 못하고 뭐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뭐를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저게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는 뭐냐,
이제 욕심이 작용하기 시작을 하는 거지. 욕심, 염려, 거기에 다른 것이 들어온 거야. 그런 다른 것이 안 들어오게 하는 것을 우리가 도를 닦는다 그러는 거야. 어떠한 상황에 누구랑 무엇과 만나도 그것과 혼연일체가 되는 그런 상태를 누리는 사람들은 그런 상태로 나를 놓는 사람, 그런 상태에 나를 놓는 사람은 이제 도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미리 걱정 안 하고 나중 걱정 안 한다. 내버려 둘 줄도 안다. 그래서 하느님 우리를 내버려 두고 계신다. 니네들이 거기서 즐거움도 깨닫고 배우고 느끼고 뭐 치고받고 싸우면서 자라고 그거를 허용하셨잖아. 나한테 그런 걸 허용하고 나도 자연한테도 허용하고 어떤 거는 내가 컨트롤도 좀 하지만 어떤 거는 내가 함께도 지내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너무 정신병자처럼 매달리면 그거는 같이 힘들어. 사람들 막 미친 듯이 분재하는 사람들 보면은 좀 정신병자 같잖아. 그러면 안 돼. 넉넉함이 없이 만난다는 건 위험하다. 어떤 관계에서도 내가 넉넉하고 거기에 일부가 되는 거야. 같이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가서 즐겨야 돼. 나를 맡겨야 돼. 그러면 그게 예술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술이 뭐 벽에다 그리는 그림 하나 만들어 놓는 거, 어디 연주회 가서 음악 하나 연주하는 거, 이게 예술 아니다. 글 하나 써서 책 하나 내야지 뭔가 작가가 된 거, 그거 아니다. 내가 만난 한 사람과 내 속에서 어떤 생각이 정리돼서 어떤 말로 그 말을 전해줄 수 있는가가 그게 작가야. 꾸며 내지 않고 내가 살았으니까 나오는 말. 내가 해봤으니까 해줄 수 있는 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그냥 그게 그저 절로 흘러나오면 그게 길이 열리는 거다. 길이 열려 있으니까 도가 텄다 그러는 거야. 누구랑 만나도, 무엇과 만나도 길이 열려 있다. 그래서 도는 그렇게 닦고 열고 찾아가고 만나고 내가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지고 길은 길이 들어지는 거잖아. 내가 길을 내는 거지. 우리는 그렇게 산다는 거. 하느님 같이 그런 마음 내려놓음을 배우는 그 길을 찾는 거. 이게 우리의 삶이야. 길을 찾는 것이, 정원 가꾸는 것이 길 찾는 거 배우는 거야. 그것도 똑같아. 근데 거기에 사람들은 싸워서 문제지. 그치? 어디서나 사람과 사람도 싸우고. 모든 사람들이 다 싸우지. 그거 왜 싸우는 줄 알아? 지가 누군지 몰라서 그러는 거야. 주제를 몰라서. 자기 주제를 모르면 싸워요. 내가 어디까지 할수 있고 어디까지 못한다는 걸 알면 왜 싸워? 분수를 알면 안 싸워. 분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싸우는 거야. 네 자신을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야. 내가 자연, 저 나무, 저거랑 내가 어떻게 싸워? 비바람 거 어떻게 싸워? 어느 만큼은 내가 준비하고 거기에 마음 자세를 미리 각오는 할수 있지. 아, 이런 것이 오더라도 내가 이걸 어떻게 넘어쓰고 뭐 이런 건할수 있어도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닌 그 이상을 하게 되면 억울하고 분하고 싸우는 거야. 체념과 다른 거야. 체념은 내가 그냥 게으르게 안 하겠다는 거고 받아들이는 것은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이 나구나를 내가 인정해야 돼. 인정은 좋은 것만, 큰 것만, 잘난 것만 이렇게 알아보는 게 인정이 아니야. 나를 인정한다. 내가 얼마만큼밖에 안 되는 사람인 거를 인정해야 돼. 그렇게 되면 싸울 일이 없어요. 저 윤석열 봐봐. 자기가 얼마나 모질한지를 모르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니까 그저 치고받고 여기저기 다 싸우잖아. 윤석열이 아니면 사람들 보라고 보통 사람들 누구라도 정치하는 사람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불행하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뭐가 안 된다 그러고, 짜증내고, 그러는 사람들 모두가 뭐야? 자기가 부족한 것을 아기가 내 안에 있어서 아직 자라고 있는 나를, 아, 그래. 그거는 내가 조금 더 배우면 괜찮아질 거야. 나아질 거야. 나한테도 기회를 주자. 나도 나를 키우자. 내 안에 있는 나를 또 키워야 되거든. 그렇지 못하고, 그저 그 순간 뭐가 안 되니까 막 짜증이 나서 컴퓨터 키를 두드리고, 이거 왜안 돼? 그러고서 싸우는 이런 사람들 많잖아. 그런 것이 내가 좀 모자랄 수도 있다. 내가 조금 늦을 수도 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 못할 수도 있다. 이런 거에 대한 그 받아들임이 그게 참 중요한 거거든. 건강한 거거든. 그게 저렇게 잘한,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 세상이 이만큼 잘 돌아가는 거지. 하고 고마워하면 돼. 다들 나처럼만 뭐몇 가지는 잘하고 다 못하는 이런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저걸 잘하잖아. 어떤 사람은 또 생각지도 못하는 용기가 있잖아. 내가 없는 거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줘서 참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내가 할수 있는 거에 최선을 다하고 감사하고 즐기면 그러면 왜 싸워? 그래서 꽃 잡초하고도 처음에는 막 싸웠지. 안 싸워. 봐. 정원에 잡초가 많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잡초와의 전쟁을 해. 그러면 이 세상을 정원으로 한번 보자고. 이 세상에 내 마음에 안 드는 풀이 얼마나 많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들과 전쟁을 해서 내가 뭘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때때로는 잡초도 자기가 있을 자리를 찾아서 들판 넓은 데에 흐드러지게 펴 있는 잡초 풀들은 얼마나 아름다워. 그들만큼 아름다울 수가 없어. 들꽃처럼 아름다운 게 없어. 그런데 그 들꽃이 내 옆에 앉아가지고 나한테 까작거린다고. 그거 미워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서로서로 자기 취향이 안 맞으면 그 못법에 대해서 아주 안달이지. 잡초 뽑듯이 뽑아내고 싶은 거야. 저들은 자기네들이 그 잡초들이 너무 흐드러지게 핀그 들판에 이상한 하이브리드, 뭐 이상하게 만들어낸 그런 꽃들 있잖아. 화초들, 이렇게 귀红으로 자라게 하고 이러는 것들 돈 들여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런 꽃이 하나가 피면 걔네들이 살아남어? 못 살아. 그리고 그거는 손이 많이 가요. 그 귀찮아. 그리고 이쁘지도 않아, 사실은. 한번 보면 질려. 그런 주제에 그런 사람인데, 그게 이제 김건희가 그런 기형적인 존재잖아. 한번 보면 질린다고. 뭐 만져서 쪼작거려 봤자, 이리 만지고 저리 만지고 여기 잘라주고 어떻게 하고 옮겨줘 봤자, 그 들판에 자연스럽게 흐드러지게 핀 아름다운 들꽃만 못하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면 돼.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내가 있을 자리에 있지 못하고, 김건희 같은 사람은 그냥 집안에 부잣집 세컨드나 이렇게 해가지고 뒷방에 앉아가지고 남자들하고 같이 노는 정도만 되면 그걸로 이제 충분해. 근데 튀어나온 거잖아. 그래가지고야 되겠냐고. 그거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좋게 안 봐요. 남자들은 이쁘게 볼지 몰라도. 당하지, 오히려. 그런데 때도 장소도 못 가리고 아무 데서나 천방지축으로 그렇게 나대면 자기가 다쳐. 왜냐, 그거는 물한번안 주면 그런 화초는 죽어버려. 근데 들꽃은 죽었는가 하면 그 다음날 나가 비한번 오면은 싹 살아나가지고 얼마나 또 얼굴을 반짝 들고 이쁘냐고. 그 차이를 모르고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주제를 알아라. 주제 파악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분수 파악을 해야지. 그리고 우리도 주변 사람들도 내가 원치 않는 곳에 들어와 있는 그런 잡초는 그쪽에 가서 피어 그러고 옮겨줄 수 있어야 돼. 그냥 아이고 너 거기 살아라. 그냥 귀찮아서 이 말도 안 하고 저 말도 안 하고 그냥 내비두면
다 점령해버리거든. 그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 있으면, 너 저기 가서 놀을래? 우리 정원엔 들어오지 마. 그리고는 때때로는 우리가 할수 없이 제초제도 좀 뿌려야 되는 거야. 내가 다 컨트롤 못하면 가드너도 불러서 해야 되는 거야. 누구 힘도 빌려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모든 나무는, 모든 풀은 다 자기 자리가 있어. 어디든지 정원은 넉넉해. 정원은 모든 풀들을 다 포용할 수 있을 만큼 넉넉해.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가 않잖아? 우리는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잖아? 그게 왜 그런가? 우리 취향들이 너무, 개성들이 너무 강해져서 그렇지? 나는 이거 좋고 난 저거 싫고 이게 너무 강해져서 그렇지? 그러면 내가 싫고 좋은 게 있는 것만큼 저 사람한테도 싫고 좋은 게 있겠구나. 저 사람이 나한테 좀 싫은 표정을 한번 지으면 그거 알아들어줘야지. 그거 눈치 못 채면은 그게 사람이야? 짐승들도 자기 싫어하는 눈치는 다 금방 차리는데. 그런데 이들은 아무리 국민들이 나와서 촛불집회라고 그래도 안 보려고 하잖아. 자기네들 싫은 내색을 좀 하면은 좀 들어가 줘야지. 그건 눈치를 못 채. 그게 이제 큰 병인 거야. 그래서 병든 사람들이다. 병든 사람은 불쌍하다고 그냥 놔두면 안 되지. 그거 병 퍼져. 전염병이 되면 큰일 나거든. 그런 무리들이 자꾸 커지면 큰일 나니까 어떻게 해? 가두어야 된다. 격리시켜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는 문둥병 걸리면 격리시켰잖아. 우리가 감당이 그때는 안 됐으니까. 지금 우리 이거 감당 안 되거든.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거든. 격리시켜야 돼. 그래서 감방에 있는 거야.